오디오 생활을 하다 보면, 유명한 기종보다 안 유명한 기종이 소리가, 어, 소리의 퀄리티가 동급이거나 더 우수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가격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종종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헤이브룩 HB2라는 스피커가 그러한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펜더 SA1과 어, 같은 오닥스 트위터, 25mm 오닥스 트위터를 가지고 있고, 어, 우퍼는 어, 다른 모델이 사용되고 SA1은 밀폐형 구조로 크기가 좀 작은데 HB2는 그거보다 좀더큰 어, 인클로저를 가지고 있고 후면 덕트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역 쪽에서 조금 더 SA1보다는 앞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고역 특성이 SA1에 비해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어, 굉장히 뛰어난 스피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 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그 전에 헤이브릭이라는 브랜드를 좀 먼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헤이브룩 그렇게 안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TT 투라는 턴테이블을 어, 턴테이블도 유명한데. LPCB LP12, 리네 LPCB와 굉장히 유사한 플로팅 타입의 턴테이블이라서 거의 카피를 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LPCB와 굉장히 유사점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턴테이블입니다. 출시 당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아시는 분들은 정말 또 굉장히 많이 여전히 또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아시는 분들이 대단히 적은데 그 아시는 몇몇 분들은 굉장히 큰 구매력으로. 기껏한 다섯 명, 열명 보시는 거가 나 다름이 없는데도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헤이브룩입니다. 영국 브랜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드린 린 LPCB를 따라한 것처럼 지금 이 HB2도 마치 저는 SA1이나 SA2의 사이즈점을 아주 절묘하게 세팅한 모델이 아닐까 싶을 만큼 어, 스펜더 모델들과 유사점을 좀 띄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역의 뉘앙스, 그러니까 SA 1과 같은 어또 오구 그리고 35A 같은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역에서의 어 제한된 낮은 대역이 되게 좁은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의 깊이감이랄까요, 맛깔남이라는 부분들을 이 영국제 브리티시 사운드가 굉장히 잘 해내고 있는데 이 HB 2는어 그것을 거의 로아스와 동급 최상위 기종들과 거의 동급의 수준으로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S, SA2가 아니라 SA1과 비교한다면 SA1보다 더 올라운드적으로 다양한 장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치를 아주 굉장히 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딱 세팅했을 때 어렵지가 않아요. 쿼드 33303이나 웬만한 영국제 인티만으로도 구동이 비교적 쉽게 되는데다가 핀포커싱이 이게 빈티지 1978년도, 1979년도 정도 출시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포커싱을 딱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좀 전달해주는 스피커라는 점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홀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어떤 입체감이라는 게 스테레오 이미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분명하게 그려지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보통 빈티지 스피커들은 브리티지 빈티지 스피커들이 그런 특성을 그렇게 쉽게 나타내지는 않는데 물론 사모이나 오구 같은 소형기들은 그런 부분을 비교적 잘해내는 그런 특징을 어,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더 저역이 없으면 중고역 잘해내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해내고 있습니다만 HB2는 저역 능력이 SA1과 SA2의 사이, 거의 SA2에 가까운 수준의 뛰어난 성능을 작은 인클로저 내에서 구현하고 있으면서도 중고역 특성이 상당히 뛰어난 점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 HB2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매칭도 쉬운데다가 가격도 s a 1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나왔다 하면은 그냥 노리고 있지 않은 이상 구입하기가 어려운 스피커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저 오락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좋은 것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저는 트위터 같은 거 눌린 것 같은 정도 스친 자국 정도 있는 것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소리가 문제 없이 잘 나는가. 뭐 어떤 기종에 따라서 뭐 자성 주체가 뭐 말라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여러 가지 기종마다의 특장점이 있습니다만 다 됐고 그냥 구입하실 때 테스트했을 때 비교적 큰 볼륨으로 어 피아노 독주곡으로 굉장히 와이드한 영역을 어 다루는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을 테스트해 보시거나 어 별도의 X-Hero 테스트 CD와 같은 2 20, 0헤르츠에서 20kHz까지 전대역을 오가는 그런 주파수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 스피커를 구입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약간 어,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참 HB2 저는 어, 거의 SA1과 같거나 오히려 그 이상이라는 스피커라는 생각을 좀 저는 좀 갖고 있고요. 때문에 SA1을 어, 차후에 SA1이나 SA2 프렐루드 정도를 구입해서 비교하는 내용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EO는 s o 의 원대로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 무조건적으로 납선다 이런 말 표현이 아니라 절반 이하로 저렴한데 동급이거나 일부 앞선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은 대단히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성비를 높게 가지고 있는 반대로 브랜드 인지도나 모델의 유명세가 떨어지는 것인데 이게 잘 생각해보시면 스피커를 수입사가 마케팅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정식 수입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제품의 좋고 나쁘고와 관계없이 제품의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부 직접 어 당시 영국이나 뭐 이런 곳에서 직접 가져오신 분들 일부 소수의 분들 정말 오디오 진성 매니아분들이 어 수소문해 가지고 들여오는 몇몇 개의 제품만이 나돌게 되는데 이게 또 그분들끼리에서는 이게 입소문이 꽤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정도만 굳이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에 밝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 전해지지가 않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프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 몇몇에서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이런 숨은 어, 명기랄까요 숨은 명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런 제품들이 어, 제법 어, 숨어있고 저도 요즘에 그런 기종들 찾는데 아주 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로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이드 제품은 제가 보이는 대로 다 사서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유닛 구성을 갖고 있는 비슷한 경쟁 브랜드의 어, 기종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사모에라고 하면은 어, kf 101이 유니크성은은고통 통도 오히려 조금 더 큰데 약간씩의 이제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어 비스 o r b c 1 m 은 모델이 b m 4 같은 모델과 n 유 l i 성에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통은 더 작지만 b i m o r 그 than a little b 에 t more t h 그런 기종들 t t l e bit more t 비 a n a little bit more t 어 BMW DM4와 BC1 같은 경우 는약한80% 정도, 90% 정도까지 가깝고 세밀한 특성은 달라요. 근데 DM4가 오히려 좀 현대적인 특성에서는 더 앞서 있고 BC1의 그 고유의 스펜더의 어둑한그 어 진짜 편안한 매력적인 부분은 BC1이 압도적인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KF101 같은 경우는 35A만큼 저는 좋게 듣지는 않았어요. 저는 35A 자체도 아주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의 스피커는 아니긴 합니다만. 사모웨이가 가져야 될 매력을 101이 좀더 앞선 특징을 갖고 있다고도 라할 수가 있겠는데,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어, 101은 사모웨 같은 중역의 마성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진다는 점. 그렇게 해서 개도 마찬가지로 80에서 90% 정도 비슷하고 가격을 생각하면 은좀더 어, 어, 높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이 어, 헤이브루 HB2 같은 경우는 참 뭐, 이런 스피커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제 공간이 작은 공간을 갖고 계시다면. 어, 진짜 100만원 언더에서 심지어 50만원대 전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스피커인데 이런 스피커에는 꼭 보이면 꼭한 번씩 사보시면 좋겠고 제가 p m 4 2 0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국산 소형기들 직구로 좀 어느 정도 구입했다가 파시는 분들 진짜 이거 헤이브로 웨치비트 춤 많이 좀 수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 갖고 있지만 백업으로라도 하나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스피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